검찰이 자기 범죄를 가로막기 위해서 제일 처음 딱 선택하는 수순이 뭐냐? 기획 수사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죽이기 수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번다. 예. 예. 그 죽이는 수사를 통해서 자기 범죄까지 덮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을 그동안 공격을 줄기차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적 삼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수사를 예. 하죠. 죽이는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죽이는 수사에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전 장관 내외고, 그 다음에 당할 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 유시민 이사장이죠. 예. 유시민 그리고 이미 당했던 사람이 한명숙 총리.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예. 예. 검찰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검찰 공격도 많이 예. 했죠. 검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한명숙 총리가 한 말씀하시는 게 더 우리 마음에 와서 그렇죠. 폭폭 파여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던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을 오래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대전에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이제 본인의 생계 중심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그 확 돌아서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국 개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유시민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유시민을 찾기 위해서 그 신라젠이라는 걸 끄집어낸 예. 거죠. 근데 결국에 지금 신라젠 수사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라임 수사도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예. 라임에 누가 연결되니까 결국 끝났어요. 왜? 누군가를 어거지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넘겨야 되는데 거는 그 순간에 예, 본인들이 아 국민들한테 이제 오래 폭로된 거 거봐 저럴 줄 알았어 그렇다더니 진짜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나는 걔네들이 수사를 갖다 정리하는 데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 자기네들 식구가 나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 라임에도 검찰 출신들 누군가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 엄청 많잖아. 신라전에도 아 그러니까 덥지.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나 뭐 친노 진영을 걸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뭐 최경환 뭐 이런 이름이 나오고 걸기가 좀 애매하고. 근데 아니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걸어서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버렸으니까 그 못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저 걔네들 자기 쪽 사람을 숨길 때 이쪽에 진보 진영 사람들만 확 부과시키면 나머지 사람들 확 줄어요. 그렇지. 죽이는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덮습니다. 실제로는 조작 수사잖아요. 조작 수사. 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수사를 하다 무리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채널A 건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갖다 걸려다가 실패한 것도 보면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우리 정경심 그 재판 거기서 또 한번 확실히 밝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SBS 기자들하고 왜 지금 그 빨간 아재란 유튜버가 막 싸우고 SBS 아, 예. 그다음에 또 법조팀 기자들하고 SBS도 아니야 법조팀 기자들하고 저기 뭐야 장경욱 교수하고 동양대 교수하고 막 싸우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거를 갖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작을 그... 했는데 그 공작이 걸린 거야. 어떻게 걸렸는지. SBS가 지난해 9월 7일에 방송했던 거 네. 네. 정경심, 교수, 네. 정경심 교수 PC에서 네.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직인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표창장 하단부만 존재하다. 두 번째 정경심 교수 PC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죠. 예. 네. 그리고 9월 6일 9월 7일 이전에 나온 적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9월 7일에 나온 게 아니라 9월 10일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SBS에서 보도하는 그 시점에는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거는 예언 보도예요. 한마디로 예언 보도. 이런 걸 보고 조작이라고 그런 게 조작의 증거예요. 이게 이거는. 조작의 증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총장 직인이라는 게 직인 파일이 나온 적이 없어요. 표창장 하단부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표창장 하단부라고 해도 그것이 뭐 지금 현재 다른 기레기들이 보도하듯이 그 표창장 하단부가 조국 장관의 아들 표창장이라는 증거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단부가 나왔을 뿐이야. 그것도 10일 날. 조민 씨가 받았다는 그 받은 걸로 돼 있다는 뭐 그 표창장인데 자, 이게 표창장 파일이죠. 예. 그다음에 직인 파일은
요 부분, 요 부분만 딱 있어야지 직인 파일이라 그러죠. 그렇죠. 요기 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딱 있어야지. 심지어 뭐는 도장이 번진 자국까지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 예. 부분. 이게 누구 거인지, 이게 직인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면은 강사 휴게실 PC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거기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정경심 교수가 썼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가 썼는지. 진짜 웃긴 건 검찰이 있잖아요. 원래는 공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도장을 어디 가서 그러니까 가져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고. 임의로 도장을 가져와서 그것도 누군가의 협조에 처음에는 성명불상이 누군가의 성명불상도 골 때리고 그거는 그거는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명불상이 누군가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도장을 갖고 와서 찍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슬그머니 SBS 보도 이후에 9월 7일날 그 보도 이후에 슬그머니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소장도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얻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고 그 공소장 자체를 변경하려고 그래. 그게 변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둘 다 공소를 갖다 같이 집어넣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공소장이 두 개인, 공소장이 두 개인 거지. 핵심적인 터닝포인트가 9월 7일 SBS 보도인데 모든 면에서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SBS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애가 태어났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직인 파일이나 그 표창장 하단 파일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걸 덮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분명히 재판장이 사실 확인을 갖다가 하라고 그 검찰한테 얘기를 합니다. 표창장 하단부 파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위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하라 그러죠. 성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하면서 슬그머니 이거를 직인 파일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빨간 아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야, 유튜브 따위가 찌그러져 있어. 이 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재판장이 한 말을 바꾸냐고. 니들이 그렇게 바꿨다니까? 다 재판 속기 기록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태도 자체가 그래요. 너 따위가 아니 감히 나한테? 라는 식으로 해요. 장경욱 교수가 그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법정에 있었던 공방 같은 걸 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올렸었어요. 네.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9월 7일 그 네. 아까 말한 그 SBS 보도가 그 오보였다는 것을 사실 처음으로 그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실 장경욱 교수였어요. 좌모시기가 등장해가지고 변호인이 참... 다 하면은 다 옳은 거냐고 에라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SBS는 지금 완전 지렸어요. 왜냐면 5월 7일자로 해명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특종 기사가 숨어 있다는 걸 장경욱 교수가 밝혔습니다. 보세요. 이건 SBS 워딩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들 상장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이렇게 안 썼다니까? 그러면 검찰의 진짜 기소 이유는 딴 데 있었고 언론에도 숨겼고 SBS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사를 이제 와서 그렇게 쓰지?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애시당초 검찰이 사건을 몰아갈 계획을 잡고 그렇죠. 증거들을 짜맞추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빙고! 예, SBS가 시간을 못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던 거고 예, 그 당시로는 티가 안 났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가 밖에 없으니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털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장경욱 교수와 저희 아주경제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이 된 거고 그렇게 되니까 당시 검찰과 한패거리였던 기자들 몇몇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난리를 낸 거죠. 공범들이. 그래서 장경욱 아주경제 빨간아재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딴 글을 썼던데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조국 재판에서도 이번에 나타났다며. 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 수사관들이야. 증인들이 다 검찰 수사관이거나 검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서를 확인하게 했대. 예, 두 사람이 그랬죠. 2인거를 증인신문 나오기 전에 검찰청에 들어가서 진술조서에 뭐라고 썼는지 보고 나왔다 그러고 이번에 윤머식인가 하는 분이 또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들이 화를 내요. 증인들이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걸 제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튀는지 마는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튀는 건 관리해야죠. 증인을 다시 검찰청에 부르면 안 되지. 빨간 아재 방송에 가면 증인 신문을 하는데 남의 조서를 앞으로 와가지고 증인을 서야 되는 사람의 조서를 읽어주면서 이 내용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법률 용어로 진술이 오염됐다. 그렇죠. 증언이 오염됐다라고 그래. 이 사람의 증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명숙 총리 건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이옥현 네. 데스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보고서를 내는 책임이잖아.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부분을 공란으로 해놓고 보고서를 냈대. 그거를 갖다 서로 변호인하고 얘기하면서 밝혀진 건데 근데 그 공란을 누가 채우게 되느냐? 이인걸이 채우게 돼 있었대. 공란을 채우고 마지막 보고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이인걸이 반장인데 그 감찰 반장인데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재를 해가지고 올린 보고서를 최종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그 동양대 최성애 총장과 관련된 진술을 몇 개 우리가 확보한 게 있는데 재판 자체가 통째로 스톱이에요. 그런 진술이 그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재수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유재수가 잘못한 건 있을 수 있어. 아, 그쵸. 근데 거기다 왜 조국을 집어넣냐고. 이거 완전히 조작수사인 거예요. 끼워 맞추긴 한 거예요. 누군가를 압박을 해가지고 유리한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걔네들을 계속 그 증언을 관리하면서 숙지시키고 마지막에 재판정에 올라가기 전까지 숙지시키는 남이 쓴 조서까지 불러주면서 재판정에서. 자, 근데 그 인걸한테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의 변호를 맡겼어. 정경심 교수가 붙잡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케이스였던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는 조작 중에서도 이런 조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기획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얽어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자들이 하는 게 대리 고발이죠. 네. 대리 고발을 주로 전담하는 조직들이 좀 있죠. 네, 뭐 법세련이니 네. 뭐 사준모니. 네. 근데 이런 애들은 실제로는 검찰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의 상위 조직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발만 하면 열흘 이내에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 그런데 안진걸이 고발을 한 12번이나 고발을 한 나경원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사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단체를 만들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네. 아니면 무슨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인지 네. 임의단체라 임의단체인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대법원에 등록이 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도 하여튼 뭐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세무서에 등록이 돼 있는데 보통, 예. 예, 세무서에서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고 그 대법원에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가 있는지조차를 우리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법세련은 또 김진태 전 의원하고 아는 사람이래요. 법세련 대표가. 지금 이런 단체들을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된 단체인지. 그런 단체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데와 아주 밀접한 스킨십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활동비를 좀 대폭 줄이던가 그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얘는 너무 방만하게 돈이 나가고 있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리 고발이 된 다음에 세 번째로 딱 못을 박는 게 바로 아까 관리하신 그 언론들이겠죠. 그 언론들이 그런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 툭 던져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써갈기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세련이고 사준모고 나는 걔네들 그 기자회견 한다는데 기자회견 한다고 그 기자들이 몰려가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거라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사를 쓰게끔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기사를 그 기사와 여론을 이끌어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 꼴가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바본 거예요. 검찰이 꼭 찍어주는 거, 사준모가 꼭 찍어주는 거, 그걸 그대로 꼭 따로 쓰면은 니들이 아직까지 고삐리냐? 아이고 진짜 지금 그렇게 의심되는 기사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SBS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들끼리 막 지리고 그러다가 고백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은근히 안 들키게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경향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고 오늘 이슈 따라잡기 쭉 진행을 하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는 방법의 3단계 정리를 네. 해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슈 중에서 좀 여기에 같이 얹어서 그 알려드릴 만한 거 뭐 있나요? 나는 이제 삼성은 삼성에 대해서는 해준 거는 좀 봤어. 그 삼성에 대해서 난 심지어 좀... 윤미향을 취재하러 간 기사를 쓰면서 거기다가 그 윤미향을 찍기 위해서는 갤럭시가 최고였다 이따위로 기사 쓰는 것도 봤어.
아,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서 삼성의 갤럭시가 승리했다. 이따위로 기사를 썼어. 더 팩트가 그렇게 썼어. 더 팩트가. 야, 진짜 너무하더라. 아이폰이 진짜.